미미한 그녀의 생활 속 한이야. 네, 안녕하세요. 자, 미미한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장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6부 중에 하나인데요. 저번 시간에 소장에 대해서 했어요. 소장에서 음식물을 소화시킨 다음에 음식물 찌꺼기가, 네, 전달되는 곳. 바로, 대장입니다. 자, 오늘은 대장에 대해서 한의학적 관점으로 이야기해 볼 건데요. 그 음식물 찌꺼기를 대장에서 받아요. 받아서 수분을 또 흡수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찌꺼기를 대변으로, 변으로 전환시켜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하는데요. 보통 그 저희가 만약에 그 음식물이 딱 들어왔어요. 아니, 음식물 찌꺼기에 들어왔어요. 근데 물을 대장에서 흡수를 못해요. 그러면 설사 물이 다량 포함된 변이 나오는 게 뭔가요? 설사가 나오겠죠. 아니면은 장의 움직임이 좀 약하거나 장의 근육이 경직되어 있다면 또 변이 잘 나오지 않아서 또 변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대장은요 다른 오장육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혹또 이렇게 비장, 신장, 그리고 위장하고도 되게 관련이 깊은데요. 비가 허하면 또 설사가 나와요. 대장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도. 그리고 또 위에 열이 있거나 하면 위에 열이 대장으로 전이가 돼서요. 다시 또 변비가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요. 제가 임상에서 이렇게 좀 느꼈던 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임상을 하면 그 대장은요, 좀 스트레스나 긴장감, 불안에 좀 민감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종 다른 뭐 질환으로 이렇게 치료를 받으러 오셨더라도 그런 분들 중에서 민감한 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IBS라고 합니다. Irritable Bowel Syndrome이라고 해서 민감성 대장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좀 설사를 되게 자주 하세요.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거나 음식물을 조금 이렇게 좀 자기에 맞지 않는 거를 좀 드셔도 바로바로 설사가 나와서 좀 그런 힘든 그런 증상을 갖고 증후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종종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 보시면 참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설사를 자주 하시니까. 그리고 긴장 불안 이런 것에 좀 약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또 메디컬 히스토리를 많이 이렇게 진료하기 전에 많이 이렇게 여쭤보고 이렇게 본 결과 어렸을 때좀 장기가 많이 그러니까 완전히 성장되기 전에 그러니까 뭐 다쳤거나 뭐 병이 있었거나 해서 오랜 기간 항생제를 복용하셨던 분들이 그런 민감한 장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또 당연히 대장에 대해서 얘기할 땐 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만성 설사, 그리고 복통에 좋은 약재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약재는요, 오메라고 있어요. 그 오메는, 좀 생소한데, 그 매실 아시죠? 매실을 연기에 그을려서요, 그것을 말린 것, 말린 것을 오메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성이요, 저 산에요, 산미. 산미가 신맛이 납니다. 그리고 따뜻해요. 그래서 그 구충제로서 쓰이는 약재인데 회충을 없애고요. 또 설사를 먹게 합니다. 그리고 항균 작용이 있는 약재예요. 근데 이 오메를 저희가 이렇게 뭐 시장이나 마트에서 구하기 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오메 대신에 쓸수 있는 게 매실 액기스. 자, 마트 가면 이렇게 좀 쉽게 구하실 수 있는데요. 자, 매실 또한 항균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식중독 그리고 여름철 배탈에 그 따뜻한 물에 이렇게 아니면 물이나 이렇게 타셔서 드시면 설사를 먹게 합니다. 그리고 해독 작용이 있어서요. 그 신맛이 원래 이렇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맛은요 간으로 가요. 그래서 간을 보호해줘서 또 간을 또 해독하는 작용도 있고 또 간이 또 피곤을 잘 느끼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그 피곤을 잘 느끼는 간을 보호해주고 피로와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매실 액기스는요, 약간 이렇게 스트레스성 배탈, 스트레스성 설사에 같이 드시면 참 좋으세요. 그러니까 또그왜 이럴 때 저도 대장 좀 장이 약한데요. 저도 조금 약간 몸이 안 좋을 때 조금만 좀 저랑 안 맞는 음식을 먹으면 좀 반응이 옵니다. 배가 막 아프면 소리가 나면서 꾸룩꾸룩 그리고 배가 차지면서 그때 따뜻한 물에 그 매실 액기스를 좀 타서 마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때그때 그 증상이 있을 때 매실 액기스를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주셔야지 도움이 되세요. 어떤 분들은 뭐가 좋다 이러면은 장기간 아주 다량의 그 약재 아니면 그 음식 차를 막 드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음식이나 뭐 약재, 뭐 차나 할것 없이 그렇게 다량을 장기간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매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증상이 있으실 때마다 드셔주세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할수 있는 게또 변비. 변비를 내려왔어요. 자, 변비도 참 이렇게 고민이 많으세요. 변비도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셀프 마사지. 변비에 좋은 셀프 마사지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손등을 보여드렸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굽혀지는 팔목 부분 보이시죠? 여기 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손가락 4개가 이렇게 만큼 간격의 차이를 두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보면은 이 팔목과 팔꿈치 사이에는 두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어요. 요골과 척골, 엄지손가락 쪽이 요골인데요. 그래서 이두 개의 뼈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네 개가 내려오는 지점, 두 개의 뼈 사이의 공간에서 약간 요골 쪽, 엄지손가락이 있는 그쪽에 자리 잡은 뼈 쪽으로 약간 이렇게 치우친 그 자리가 지구라는 혈자리예요. 근데 요 혈자리가요, 변비의 요혈입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으신 분들, 아침에 볼일 보실 때 변기에 앉으셔서 요 지점을 지압해 주면서 살살살살 마사지해 주세요. 예. 그러면서 변을 보시면, 예. 쾌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변비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셀프 마사지법. 그 천추라는 혈입니다. 천추는요, 그 대장의 모혈이에요. 그래서 복부 쪽에 있는데요. 자, 보면 배꼽이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배꼽이 있어요. 배꼽과 수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거기서 수평에서 배꼽 옆에 손가락 3개를 이렇게 딱 대주세요. 그럼 그 손가락 3개만큼 간격, 그 간격에 천추혈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시면서 살살 마사지 해주세요. 아침마다 변비가 심하신 분들이요. 그리고 또그 대장은요, 이렇게 복부에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 잘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복부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또 소장도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누우셔서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복부를 마사지를 해주세요. 이렇게. 자, 복부를 누우셔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은, 변비에 좋습니다. 변비 완화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제가 한 10년 전에 어떤 그 수녀님한테 강론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의 다른 강론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게 어떤 거냐면, 그분이 한국 수녀님이신데, 그 미국으로 발령이 나셨어요. 그래서 너무 오시기 싫었대요. 영어도 싫고 그리고 그분이 변비가 너무 심해가지고 미국에는 약간 기름지고 막 약간 그런 선입견이 있으셨나 봐요. 기름지고 고기만 먹는다. 근데 한국에서도 이렇게 심한데 미국에서는 얼마나 또 스트레스 받아서 심할까. 그래서 가기가 너무 싫으셨대요. 그래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예요. 근데 그 기도할 때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복부 마사지를 해줘라. 이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복부 마사지를 매일 아침마다 하고, 그래서 그 변비가 완전히, 그러니까 없어졌다, 극복됐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다른 이야기는 생각이 안 나요.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것만 기억이 납니다. 보시면 해부학적으로 그 장기가, 그 대장과 소장이 위치하고 있고요. 당연히 복부 마사지 좋겠죠? 그리고요, 천추열, 예. 그리고 인맥이 사람의 몸 중간에 흐르는 그 경맥인데요. 그 경맥에, 되게 중요한 혈자리들이 많아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원, 그리고 성문, 그리고 중안, 네. 기혈을 생산을 하고, 또 소화에도 영향을 주고, 또 우리의 원기를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강장혈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녀님이 아침마다 이렇게 복부 마사지를 하면서 건강을 지키지 않으셨나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노인분들이 변비가 많으세요. 보통 기혈이 좀 많이 이렇게 저하되시잖아요. 그래서 그 변을 밀어주는 힘이 약하세요. 그리고 체내 수분도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부족해서 이렇게 좀 건조하죠. 그래서 노인성 변비에는 그 잣, 호두, 땅콩 이런 견과류들을 저녁 때 한 움큼 이렇게 드시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견과류와 또 우유 한 컵을 같이 드시면 더욱더 좋아요. 특히 우유는요, 불면에도 좋습니다. 잠도 잘 오게 해서, 그러니까 노인성 변비에는 그 잣, 호두, 이렇게 땅콩 같은 견과류 한 움큼과 우유 한 컵을 저녁 때 드시고 주무시면 그 다음날 변비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분들은요, 좀 열성 체질이 많아요. 소양인들, 사상 체질로 본다면 양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양인들이 많으신데요, 그분들은 열성 변비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노니 주스를 많이 드세요. 근데 요즘 한국도 노니가 좀 유행이더라고요. 노니 비누, 뭐 노니 주스에서 그런 주스를 좀 몸에 내가 소양인이다, 내가 또 양인이다, 이렇게 태양인이다, 이런 좀 열이 있으신 분들한테 좋은데, 또이 노니가 섬유질이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대장에 참 좋은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하이포타슘, 칼륨이 성분이 높아요. 그래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또 신장이 좀 약하신 분들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한 주스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대장에 좋은 에센셜 오일 말씀드릴게요. 그레이프프루트 에센셜 오일인데요, 자몽 에센셜 오일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오렌지 말씀드렸는데요, 오렌지도 장에 좋아요. 그래서 장의 연동 운동을 일으켜서 변비를 변비에도 좋고, 또 그레이프프루트 자몽 에센셜 오일도 좋은데요. 복부 팽만, 가스가 찬다거나, 또 변이 잘안 나온다고 할 때, 캐리어 오일, 예를 들면 코코넛, 뭐 아몬드 이런 오일 좋습니다. 거기에 희석해서 복부를 발라주시면 참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또 다른 또 이렇게 작용도 있는데요, 셀룰라이트가 제거됩니다. 그래서 복부 살 빼실 때도 자몽 에센셜 오일이 참 도움이 되는데요. 또 디톡스 작용도 해요. 체내에 독소를 꺼내는 역할을 해요.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언젠 또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접히는 부분, 그러니까 겨드랑이, 뭐 이렇게 다리 뒤쪽, 오금, 세타구니, 뭐 이런 팔목 쪽에 그저 몸에 탁기가 쌓입니다. 노폐물이 많이 쌓여요. 그래서 이쪽 부분, 겨드랑이나 뭐 무릎 뒤쪽, 사타구니 쪽에 이렇게 희석한 그 그레이프프루트 에센셜 오일을 발라주시면 디톡스의 효과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에센셜 오일은요, 꼭 정량만 바른 방법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돼서요, 꼭 바른 설명을 보시고 숙지한 다음에 사용하기를 권고드립니다. 지금까지요, 대장에 대해서 한의학적 관점으로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셀프 마사지법, 그리고 대장 뭐 설사에 좋은
또 변비에 좋은 우리 주변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는요, 방광에 대해서 한의학적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